이탈리아 남편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이탈리아인들 앞에서 이탈리아 음식을 섣부르게 흉내내며 만들었다간 제대로 욕을 먹는다. 오늘 나는 욕먹을 걸 감안하고 다들 자신의 요리법이 맞다고 끝없이 싸우는 파스타 요리, 까르보나라를 만든다. 딱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매우 기름진 돼지고기인 관찰레, 딱딱하고 짭짤한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그리고 달걀. 관찰레는 돼지의 볼 부위를 소금, 후추, 그리고 다른 양념에 문질러 몇 주 동안 숙성시킨 염장육이다. 먼저 고기의 딱딱한 바깥 테두리를 잘라낸다. 그리고 어림잡아 1cm보다 크게 네모나게 썬다. 보통 관찰레보다 기름기가 덜한 판체타나 베이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탈리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 관찰레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판체타나 베이컨을 관찰레 대신 사용한다고 해도 이탈리아인들이 그다지 많이 성가셔 하진 않는다. 실제로 기름이 덜해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관찰레의 풍미는 훨씬 깊고 강하고 식감이 더 섬세하다.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는 양의 우유로 만든 짭짤한 치즈로 주로 요리에 사용된다. 치즈는 꽤 강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파마산 치즈와 섞어서 사용한다. 하지만 난 그 강한 맛이 좋아 페코리노 하나만 가지고 만들 테다. 이제 달걀 차례다. 달걀 3알 노른자만 사용한다. 달걀 흰자, 노른자를 다 사용하는 레시피도 있지만 노른자로 만든 까르보나라가 맛이 훨씬 깊고 고소하다. 이제 파스타를 위해 물을 끓이는 동안 관찰레를 볶는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관찰레를 볶을 때 기름이나 버터를 사용하는데 그건 관찰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미를 망칠 수 있으므로 관찰레에 기름으로만 충분히 익힌다. 우리 이탈리아 남편과 연애 초반에 나는 내 요리 솜씨를 뽐내고 싶어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내가 까르보나라에 크림을 넣으려고 하니 남편은 기겁했다. 이탈리아인에겐 크림이 들어간 까르보나라는 김치를 고추장으로 만든 것과 같은 뉘앙스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크림 대신 달걀 노른자와 치즈를 잘 섞으면 크림보다 더 고소한 크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후추를 섞는다. 물이 끓으면 파스타를 넣는데 치즈와 관찰레에서 나오는 짭짤함이 충분하기 때문에 파스타 물에 소금을 넣지 않겠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에 스파게티를 넣는 것도 기술이던데 나도 완벽하게 따라해본다. 보통 레시피를 보면 스파게티면 1인분을 80g으로 보여주는데 이건 너무 맛있으니까 2인분에 200g 하자. 겉은 아삭아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즙이 많은 두툼한 조각의 관찰레를 원한다면 고기가 노릇노릇할 때 불을 끄고 기름을 분리해둬야 한다. 그럼 고기가 너무 딱딱하게 익지 않아서 좋고 파스타가 너무 기름지지 않아서 좋다.
달걀 크림에 끓은 물을 조금 넣는다. 물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나중에 파스타가 다 빨아들이니 걱정 말자. 파스타의 불변의 법칙은 알덴테. 너무 익지도 않고 속이 약간 딱딱해서 씹는 식감이 있다. 이제 보아라. 빛깔 나는 달걀 크림. 여기에 기름을 뺀 관첼레를 넣고 후추도 조금 더 넣고 까르보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파스타 요리 중 하나이지만 정확한 기원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미군들이 이탈리아인에게 계란 분말과 베이컨을 배급했고 이탈리아인들은 그것으로 파스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까르보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레시피도 지금과 같이 점점 바뀌었다. 이 레시피는 세 가지 재료의 끝내주는 조합이다.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만들든 모두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까르보나라는 맛있다.